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재의 우연적인 판결에서 탄핵되는 그 순간 현장에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지켜보던 애국 국민들이 그대로 분노에 찬 마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가 무너지는 그 암담한 현실에 일어난 분노로 헌재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한 차벽을 쳐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달려들어가는 애국 시민들이 경찰 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먼저 적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흥분한 선량한 시민들이 분노찬 돌진을 하다가 현장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국민 여러분, 4.19 이후에 평화적인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애국국민들이 돌아가는 사건은 그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언론에서, 방송에서 어디 한 줄 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조원진 대표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또 우리 애국당이 헌재 앞에서 때때로 집회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언론은 이 시간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현장을 알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도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이를 불법 시설로 간주해서 강제 철거하려고 하는 박원순 시장과 마치 우리가 불법으로 현장을 점거한 우리의 싸움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한번 와보세요. 저희들이 있는 그 현장에는 그날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그 현장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날 돌아가신 분들을 그냥 단순한 몇 사람이 죽었다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침묵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애국시민이고 나와 같은 선량한 국민입니다. 언론이 침묵합니다. 이 정권이 침묵합니다.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애국국민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목격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애국시민 여러분들, 오늘 밤도 좋고 저희들은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꼭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시고 저희들의 처절한 투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호소!